안녕하세요. 김포시청 3D 펜 장인 산학고입니다.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땐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절 비웃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이런 씨, 잊지 마라. 오늘은 도서관에 교양 있게 책을 보러 왔습니다. 홍보해요. 아이고. 홍보도서관에 오시면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라? 제가 읽으려던 책이 없습니다. 엔젤스 보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어? 아무래도 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흐뭇한 표정을 보니 확실합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선님께 찾아가 독서 대신 할 수 있는 걸 여쭤보니 3D 펜 체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협찬이에요. 아이고. 3D 펜 체험 강좌를 통해 간단한 사용법을 숙지한 뒤 도서관에 선물할 책갈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도면에 선을 따줍니다. 테두리는 다 땄는데 필라멘트 똥이 잘 안 떼어집니다. 에이씨 떨어져. 어? 네가 왜 떨어져? 아이씨. 다시 선 따기에 집중해봅니다. 이번엔 성공입니다. 슥슥. 이제 테두리 안에 면을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픕니다. 산하구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진짜 산하구는 전설이다. 저는 산학고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갈수록 빈틈이 많아지는 선을 보면 꽉 막히지 않고 융통성이 있는 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채우긴 했는데 이놈의 똥. 똥손이에요. 아이고. 양심적으로 튀어나온 선 정도는 정리해줍니다. 슥슥슥슥슥. 외곽 테두리는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밑판 완성입니다. 위에 글씨를 쓰며 도서관을 홍보하자면 지난해 개관한 풍무도서관은 다양한 시설과 동아리 활동, 문화행사, 교육 강좌와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 된 책갈피는 도면에서 떼어내고 끈을 끼워 완성해줍니다. 완성된 작품은 조심스럽게 치워줍니다. 이번엔 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저만의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엽죠? 마찬가지로 먼저 선을 따준 뒤 면을 채워줍니다. 귀여운 마미손, 아니 어노잉 오렌지입니다. 흰색 필라멘트로 눈에 흰자를 그려줍니다. 검정 필라멘트로는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옆에서 제작진들이 웃습니다. 기분 나쁘게 기다려봐라. 웃음기를 쏙 빼주마. 더웠네요. 남은 선들도 따면서 서로 연결해주면 저만의 책갈피 완성입니다. 아, 이거는 방송 못 나갈 것 같은데. 왜요? 괜찮은데. 이게 괜찮다면 뭐가 괜찮아요 지금? 그럼 여기 풍무도서관에 있는 3D 프린터로 뭐가 더 나은지 해봐요. 3D 프린터는 도서관 1층 미래 공작소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컴퓨터와 레이저 가공기 등 최신 설비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최첨단 장비의 고급진 자태. 책갈피를 출력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나는 3시간 걸렸는데. 기술이 좋긴 합니다. 프린터로 완성된 책갈피와 제가 만든 책갈피입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사선님께 여쭤봤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최신 식풍무도서관에서 최첨단 3D 프린터로 만든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개성 넘치는 새 책갈피가 더 좋네요.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무려 기계를 이긴 이 자랑스런 책갈피는 풍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임의로 고른 책 사이에 껴두었습니다. 뿌듯해.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학고였습니다.